그런데 제가 오늘 보니까요, 부안이야말로 딱 공소 둥벙 속 같더라고요. 이렇게 천천히 걸어보기 전엔 무슨 풍경이,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우와, 여기가 공소 그 염전인가 봐요. 막 반짝반짝한 게 정말 그림 같은데요? 아마 시간에 쫓겨 발걸음을 재촉했다면 이 곰소 염전도 그냥 지나쳤을 게 분명합니다. 정말 이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요. 계속 감탄이 나올 정도로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렇게 햇볕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는 이 소금 결정체가요. 하얀색 그런 보석 같기도 하고. 꼬박 내리쬐는 햇빛과 꾸덕꾸덕 바닷물을 말리는 바람이 만드는 하얀 보석 천일염. 저기 선생님 계신다. 안녕하세요. 염전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지 몰랐거든요. 계속 반짝반짝반짝하네요. 다이아몬드 같이 아주 광채가 나고 네모 반뜨리게 반짝반짝한 게 꼭 다이아몬드 같아요. 네, 보기 좋습니다. 진정한 천일염은 진득한 시간까지 더해져야 완성되는데요. 어쩜 이렇게 그냥 하얀 눈이 소복이 내린 것처럼 맑고 막 깨끗한 그런 느낌이에요, 소금이. 그렇습니다. 소금의 결정이 뚜렷하고 또 깨끗하니까 보기 아주 좋습니다. 좀 들어왔는데 겨울인 줄 알았어요. 너무 하얘서. 당장 저희 어머니부터요. 요리할 때는 천일염 넣어야 된다 막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곰소 천일염이 좋은 거예요? 우리 흔히 소비자들 얘기할 때 간수를 뺀다고 그러는데, 간수를 뺀다는 얘기는 간수 성분 중에 아주 쓴맛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영어마그네슘이라고. 그 성분이 다 빠져야지 쓴맛이 없습니다. 그 과정을 저희는 소금 만들 당시에 아예 먼저 간수를 빼버립니다. 쓴맛이 하나도 없어요. 간수까지 쭉 빼 깔끔한 데다 쓴맛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는 곰소 천일염.